국제 날이 밝았습니다. 아마 영상은 이게 개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게 PT의 본 영상이기 때문이죠. 지금 행사장으로 가고 있는데 빅뉴스가 있습니다. 큰 뉴스. 이게 개별적으로 사전 질문지를 받으셨거든요. 힐트 측에서. 근데 제가 힐트 이사님이랑 인터뷰가 배정이 돼가지고요. 본사 이사님과의 인터뷰가 제 질문지가 뽑혔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뭐 부담 갖지 말라 그러는데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이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태로 지금 가는 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잘할 수 있을까? 본사 이사님이래요. 이게 뭐 아시아 그런 게 아니고 본사에서 오시는 이사님이래요. 그래서 이야. 지금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힘내주시는 우리 저희 담당자님. 자꾸 앞에 가는데 아까처럼 앞에 가고 있다가 저 길 모르는데 어떡하죠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알고 있었다면서. 그렇습니다. 야. 말문이 막히네. 큰일 났네. 9시에 행사가 시작이거든요, 이제. 어제 힐트 측에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이 진짜다. 내일은 9시에 이제 클리어하게 시작할 거라고. 열심히 제품을 보면서 제품이 어떤 제품이 왔으면 힐트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행사의 주요점이 뭔지 제가 오늘은 정말 제가 어제는 사실 놀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촬영을 해서 열심히 영상 재밌게 유익하게 디테일하게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뵙도록 할게요. 이제 행사장 앞에 있는 것 같고요. 어우, 기대가 되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는 참여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 하이 굿 모닝. 굿 모닝. 여기요. 저 여기. 예, 키친을 씌워. 네, 여기 그다음 앉아 주시겠어요? 오! 와. 야. 재밌다. 처음 느낀 점은 행사의 규모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행되는 행사라는 거를 이때 처음 체감을 했어요. 죄다 빨간색이야. 죄다 빨간색.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 홍콩, 중국, 대만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두 모아놓고 진행을 하는 이벤트였는데 이분이 그렇죠. 제가 인터뷰를 담당했던 본사 이사님입니다. 키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크시고요. 저보다 컸죠 아마. 190이 넘으셨는데 포스도 장난이 아니고 누가 봐도 본사분이셨어. 뒤에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이 이제 모든 각국의 인플루언서 분들인데요. 환영한다고 말을 해주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제품 찍먹 부분 있었고요. 이렇게 신제품들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힐트에서 잘하는 대표 제품만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브레카나 집진기나 그리고 커팅기까지 시작한다고 알리는 부분인데 파이팅이 넘치시죠. 힐트가 제품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 순위로 두는 게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Hilti is a direct sales company, so the needs of the customer guide everything we do. We take the knowledge that we collect from them, especially on job sites, but also in offices, into our product development decisions. Our priority is to develop solutions that increase productivity, safety, and sustainability on construction job sites. Thank you. One more question. Sure. Hilti가 몇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We believe we can be the best partner for our customers for productivity, safety, and sustainability, and with that, make construction better. Okay, thank you for cooperation.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Yeah. Can you tell them we appreciate that you came all the way from Seoul? Sure, sure.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s for translating. Wow. Ooh. 사단이야. 랜턴도 얘는 천 루멘쯤 되겠다.
1000에서 1500 사이쯤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thank you. Thank you. 이게 지금 2단 작동이고요. 아마 꾹 누르면 꺼질 텐데 spotlight, mine, spotlight, and power, up, down. 영어는 세 마디 이상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어는 저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Yes. Okay. And this or and this? Both. Yes. Yeah. Float. Yeah. Yes. Floor and this. Yes. Okay. Oh. Yeah. Wow. 이게 아까 그거네. Easy job with heavy tools라고 heavy tools를 쉽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대단한 게 이런 기계를 배터리로 구동한다는 것 자체가. Okay. So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the booth. Easy job with heavy tools. 대단한 거죠. 네, 제품 무게도 감당을 해야 되고 제품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또한 누르는 힘도 줘야지만 제품을 어떻게 보면 가동을 시킬 수 있던 거 있잖아요. 이제는 그냥 제품 성능을 쓰기만 해라. 무게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힐트의 브레이커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좋을 거예요. 무조건. 와우. 배터리가 다돼도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지 않고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했다고 하네요. So up. Okay. Woo. 내가 들고 있네.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안 들고 있네. 이게 반응성이 너무 좋아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무게를 느끼기가 거의 힘들고 내려갈 때는 살짝만 눌러주면 그냥 바로 기계가 내려갑니다. 오롯이 기계를 미는 성능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되고 너무 편해. 얘는 크게 이견이 없어요. 이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게 되면 난 사실 요거를 무게를 추가했을 때 사실 좀 앞으로 넘어오는 힘이 좀 강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내 몸에다가 맞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별로 많이 없고요. 뭐 크게 다른 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그냥 밀면 돼. 이 무게를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어. 사실 브레이커 작업에 가장 힘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가 무게고 한 개가 진동인데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매달고 있기 때문에 진동감도 확인이 주고 왜냐면 내가 이거를 빡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내가 어느 정도만 뒤로 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진동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도 않고 힘은 당연히 힐트고 그리고 무게감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냥 이게 답니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들고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허리 부담, 팔 부담, 어깨 부담이 없으니까 말 그만하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 아이템은 진짜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벽체 작업을 한다. 와 이거 진짜 과거로 못 돌아가는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아이템이네요.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재밌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거 다른 분들도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 너무 재밌어요. 이게 진짜 신세계입니다. 브레이커가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 무중력이에요.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무게감은 아예 없기 때문에 정말 오래오래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신세계. 저거는 저 우리가 전문용어로 그러죠. 병원비보다 저게 쌉니다. 저거를 구매를 하셔서 히트 사용자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뭐 대화라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저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건 최고입니다. 최고. 저걸 입어봤지만 체형의 맛에 맞춰서 입어야지. 얘는 저거하고 다르게 보조 기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내 힘을 받쳐주는 거죠. 얘가 보통 얘는 밑작업을 보통 많이 할 때 팔을 위로 만세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이거 보시면은 여기를 지금 받쳐주거든요. 얘가 힘을. 그래서 장시간 하늘을 보고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요거는 예전에 한번 착용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아까 그 제품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보조기구다. 오케이. 이게 힘들거든요. 이거 오래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올려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팔도 이렇게 안 올리고 있어도 되고 내리면 돼요. 내리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요. Yes.
Yes. Okay, okay, okay. Oh, try again. Go. Oh. Oh. 과가 없네. 잘랐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요, 맞아요. Cut. Yes. 아, 귀가 기니까 이게 제껴지는 걸 내가 잡을 수가 있구나. 어차피 이게 질의 힘으로 내가 잡는 거니까. 오케이. 통굴이가 이만큼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넣고. 와. 그 다음에. 오! 자동으로 자르고 난 다음에는 유압처럼 벌어지네, 이렇게. 일 다 했다, 그리고 위로 딱 올라오네, 여기가. 재밌어, 재밌어. 어, 이렇게, 이렇게. 아무래도 얘는 그립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손으로 버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립이 좋아야 되는데, 요거 잡고 잘랐을 때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지 않아요. 이게 얘가 억지로 자르려고만 하고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거 봐. 크게 그렇게 손목에 부담이 많이 들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막 몇백 컷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작동할 땐 혹시 얘가 고정이 되는지. 고정되네. 어, 그럼 이게 내가 편한 포지션을 잡아놓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편한 포지션으로 내 손목을 잡아놓고 자르면 일이 훨씬 수월하겠네.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네. 포지션 자체를 처음부터 이게 아닌 내가 뭐 이렇게 작업을 하든 이렇게 작업을 하든 포지션을 잡아놓고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커팅을 할 수가 있네. 오케이, thank you. Always facing the work when you come. 뭐 세이프티를 강조하는 거 보니까 아마 킥백 방지 기능이나 떨림을 많이 잡은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세졌는지를 이따가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제품이랑 비교해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지만 그렇죠. 코스 같은 경우에는 진동 잡아주고 이만큼 힘을 낼 수 있고 오래 쓰는 게 굉장히 사실 코스로 무게를 따지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저진동, 저진동이 중요한 거죠. 요즘 제품들이 처음에 토크를 빵 올렸다가 살짝 낮추는 감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근데도 당연히 전체보다는 힘이 더 셀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진동을 가지는 거는 얘는 진짜 한번 써보고 싶네요. 이제 커서는 왕복하는 스트로크의 길이와 왕복하는 속도, 그리고 왕복에서 부하가 걸렸을 때 버텨주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진동을 잡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직원분들이 굉장히 비장한데? 이것도 아마 퍼포먼스일 거예요. 기존 제품들은 남자가 하고 신제품들은 여성분이 작업을 하시는 것도 아마 퍼포먼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일 겁니다. 여성분이 잘라도 저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근데 실제로 티가 납니다. 잘 되는 게 티가 나요. 이렇게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이 썼을 때는 이 정도의 최저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은 바꿔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끝났어요. 와. 안에 공간을 띄워놓은 느낌인데 아예 무슨 느낌이라 해야 되지 그걸? 이게 뭔가 안에서 놀아요. 어, 손 밖으로 안 나오고 안에서 놀아.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놀아. 어. 준비됐습니까? 준비 시작. 와. 인성 인성. 하나, 둘, 셋.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진동이 없진 않아요. 당연히 없는 건 아닌데 진동이 제 손 안에서 놀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바깥쪽 외부 쪽으로 나오는 진동보다 안에서 노는 진동이 더 많으니까 내 손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방금 비교 실험을 해봤지만 제가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쭉 들어갑니다. 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힌트가 아직까지는 이제 잘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확실히 잘 만들어요. 얘네 커스 잘 만들어 진짜. 수직으로 잘 자를 수 있게 만들어진 부동인가요? 예. 네 맞대요. 어 예? 오케이. 어 수직으로 네. 영상으로 보셨죠? 그 느낌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잘립니다. 크게 뭐 복잡한 기술력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수직을 잘 유지하면서 쉽고 안전하게 자를 수가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네요. 마스터드 용접기. 안 끊어지네. 네. 한번 빼볼까요? 그 수직을 어떻게 잡는지. 네. 왜냐면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은 볼팅 작업이 안 되는 거니까. So, this is the only accessory you can do something like that? Oh, yes. 아, 오케이. 맞춰서 수직. 이게 뒤에랑 여기 앞에 가이드로 맞춰 가지고 하는 거구나. 네. 가게 되면은 가스가 새어나오기 때문에 작업이 안 돼. 작업. 그렇죠. 사실 스터드 용접이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통 현장에서는 그렇게도 잘 못 쓰시는 공구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접근성만 가능해지면 활용성이 정말 높아질 것 같아요. 오전 스케줄 세 가지의 부스를 보고 지금 잠시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제가 잠시만 후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사실 여기를 우리를 초청한 이유가 자기네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와 얘네 준비 잘했네. 간략하게 잘 보여줍니다.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퍼포먼스 준비도 굉장히 잘하고 여성분이 커서를 들고 있다든가 남성분과 비교를 한다든가 새 제품과 같이 크로스 테스트를 한다든가 해서 제품을 조금 극대화하게 잘 나오게 좀 잘 꾸민 것 같고요. 다른 제품들 아직까지 제가 보지 못했지만 흘낏 본 소감은 기대가 됩니다. 세팅을 너무 잘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도 기대가 되는데 이게 제가 아까 초반에 얘네가 이거는 원래 잘하는 애들이라 가지고 크게 기대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진짜입니다. 이제 힐드가 잘하는 애들이 여기에 모여있는데 야, 와, 진짜 여기 너무 와보고 싶어요. 오후 테스트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쉬는 타임으로 힐트 관련 이벤트 한 가지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힐트에서 나오고 있는 임팩트 드라이버로 나무로 힐트 글자를 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희는 엔토 현달님과 시골 갬성 목수 형님, 집 지어주는 남자 플로우 형님이죠. 두 분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간발의 차이로 2등을 했거든요. 이게 중국 분들이 1등을 하시고 저희가 2등을 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1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분들이 핏을 담았어요. 우리는 핏을 다 썼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튼 재밌는 이벤트였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앵커는 HST4라고 해서 아직 국내에는 런칭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진 앵커고요. 저희가 쉽게 말해서 내진 보강 공사나 현장에서 많이 리모델링 하시지요. 그럴 때 메카니컬 앵커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M8짜리 사이즈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상적으로 고객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냥 드릴비트로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DRS라는 것이 있어요. 딱 끼워주시면 바로 맞습니다. 먼지를 비우실 때도 있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 누르시고 살짝 하면 여기에 먼지가 생겨있어요. 이런 식으로 먼지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DRS를 쓰시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게 잘 들어보시면 배터리랑 연결되고 스위치 신호가 들어가면 얘가 여기에서 빨아들인 석션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집진 효과를 그렇게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그 이 메카니컬 앵커랑 같이 사시면 같이 드리는 프로모션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현장에서 앵커 쓰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망치 대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HSST를 끼워서요 넣고 해머 드릴 모드를 하고요 머리를 대고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울퍼헤드에 하실 때 망치가 안 나가요. 울퍼헤드나 아니면 벗게 하실 때 굉장히 좋은 소리를 들립니다. 통계적으로 한 3배 정도까지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 앵커랑만 호환 가능한 AT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은 어떻게 되냐면 배터리가 있고 여기 보시면 아래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해체가 됩니다. 이게 AT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앵커를 설치할 수 있는 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쉽게 말하는 인팩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세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뉴얼로 세팅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갓코드를 찍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앵커를 쓰시면 이렇게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 측면에 보시면 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네, 이런 식으로 M8 R10S라는 뜻입니다. R10S인데 자, 그러면 이제 앵커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한번 누르셨으면 얘가 알아서 멈출 때까지 손을 떼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냥 누르고 계십시오. 해보겠습니다. 끝난 겁니다. 초록색이죠? 네. 아까 이게 BRS 4-6 띄우고요. 착용을 해볼게요. 와. 그 다음에 앵커를 꺼내고. 나는 아까 이게 해보고 싶더라고. 끼운 다음 앙카를 넣고 들어갑니다. 와. 야, 이러면 이게 그래. 3배 차이가 나지, 이 정도면. 3배가 차이가 나지. 다음에 걸어서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면은 안전 체계도 된 거죠. 야, 이제 진짜 사람이 일 안 하네. 다 기계가 일하네. 사실 이렇게 되면 숙련도가 어느 정도 모자라도 최상의 결과값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진짜 이게 카메라가 안 빠지네. 아, 좋아요, 좋아요. 굿굿. 저희 그 작업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작업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런 붕진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게 돼서 매우 고맙습니다. 왜 저희가 붕진을 제거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깨끗한 작업 현장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안전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함. 보통 전동공구 쓰시면 정말 어느 현장에서는 먼지 엄청 날리죠. 특히 안전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에 매우 해로운 거를 잘 알게 되죠. 네, 여기 그래서 집진기부터 공청정기까지 라인업이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먼지가 발생하는 지점에서부터 먼지를 추출하는 공기와 청정기까지 전반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집진기에 집중을 할 거고요.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좋은 고성능의 대형 진공청소기 DC4X22를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PT 무선 제품 중에 가장 강력한 집진기고요. 배낭형으로 지금 쓰실 수가 있어 굉장히 컴팩트하고 또 어디로 이동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능도 강력하고 또 이제 어디에서 쓸 수 있고 컴팩트하기까지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안전성에 있어서는 어떨까 이거를 저희 뒤에 부스에서 실제 쓸 때랑 안 쓸 때가 어떻게 먼지 이런 거 다른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CLT 집진기의 성능이 좋고 나쁨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좋은 제품이고 지금 제가 백팩을 맸을 때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의 집진기는 끌고 다니거나 고정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메고 다닐 수가 있고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동이 제약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집진기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막혀버리게 되면 사실상 그 성능의 의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마다 백팩을 내가 풀어서 다시 필터를 빼서 털고 넣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힐트 집진기 같은 경우에는 그 털어주는 거를 자기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을 할 때 집진기가 성능이 덜 돼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저기서 샌딩을 작업을 할 때 샌딩 저기, 저기는 이제 우리가 데모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많은 캐파로 우리가 샌딩을 한다? 그때 집중의 성능이 떨어진다? 만약에 거의 작업을 다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면 그게 문제가 없지만 작업 초반부터 만약에 내가 원래 쓰던 거라서 집중기 성능이 막혀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ELT 집중기의 특 장점은 이 털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집진이 얼마나 강하니 얘가 뭐 몇 킬로파스칼이니 그런 얘기는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휴대의 막강함과 등에 메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이동성의 끝판왕과 이 필터를 자동으로 털어준다는 그 효율성이 합쳐져서 우리가 나는 모르겠다. 그냥 니는 일을 해라. 내가 그냥 뭐지 빨아들일 테니까 라는 개념으로 아마 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힐트 집중기가 왜 좋은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보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말로만 설명드리는 거를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힐트 집중기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좋아요. 좋으니까 이제 병원비보다 얘가 싸다. 먼지를 마셔서 병원에 가니 이거 사시는 게 훨씬 싸게 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행사가 끝이 났고요. 마케팅 리더들이 나와서 저희 질문에 응답을 해주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간단한 질문 한 가지를 던졌습니다. 제가 행사 내내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이번 행사 준비해 주신 거 너무 즐겁게 잘 지내다가고요. 저는 행사를 떠나서 ELT 팀, 아시아 팀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모두들 친절하시고 모두들 뭔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시고 그래서 뭔가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회사의 복지가 좋나? 그런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지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그 얘기입니다.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 think, do you want to join ELT? Yes. So, thanks for joining the great ELT Red. So, we all enjoyed every moment, every single moment in ELT. And of course, we are also proud of our culture. So you can see our people with a smiling face, positive mindset, proactiveness. This is all from ELT, what ELT gave us. I think we have high energy today because all of you came to see something special. And I've seen, as we mentioned in the beginning, that everybody was very energetic and motivated to try their best to show you the innovations that we have. So big thanks to all of you again for coming and bringing together the energy for this event. Do you have anyone with anything to like share? Stay high energy. Yeah, I think because we have the red shirts, we have the red, you know, working clothes, and that's why, you know, being very high energy. Passion. Passion. Okay, thank you for your question. Thanks all your curiosity and passion about ELT and our product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행사가 끝이 났고요. 저 공연을 기점으로 뒤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행사를 너무 추억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일이 뭔가 사진을 찍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하는 것도 전부 다 뭔가 휘발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힐티에서 행사에서 입었던 힐티에서 주신 티셔츠에다가 한 분 한 분 저희 매니저분이나 힐티 직원분이나 힐티에 참여했던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모든 분들의 사인을 힐티 티셔츠 한 장에 모두 담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행사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억에 남아. 힐티 행사라서 사실 제품이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야 되는데 사인받은 기억이 너무 좋게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집에다가 소장도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보고 나면 그분의 얼굴들이 떠오를 정도로 되게 감명 깊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행사가 마무리됐고 힐티의 공식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초대해주신 힐티 모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특히 저희 매니저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뵙고 싶습니다. 힐티 관계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